저는 오늘 뉘앙스 호박 네일을 보여드릴 피오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차지은입니다. 먼저 저는 바탕 컬러로는 보랏빛밤 컬렉션에 있는 무드 시나몬 컬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톱에다가 할 때도 무드 시나몬 컬러를 얇게 원콧 했어요. 얇게 원콧 해주시고 경화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워터풀 브라운 컬러를 미니어벌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저는 세 군데를 찍어줄 거예요. 이렇게 톡톡톡 톡톡톡 얹어주시면 돼요. 이때 양이 너무 없어도 너무 많아도 안 돼요. 그래서 적당량으로만 이렇게 아이고 적당량으로만 올려주세요. 이 정도.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붙어있지 않게 이렇게 떨어뜨려서 세 군데를 잡아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브러쉬를 닦아내고, 자, 경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컬러들을 얹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워터풀 허니 브러쉬에 묻히셔서 여기 경계 부분에다가 이렇게 톡톡톡톡 얹어줄 겁니다. 자, 톡톡톡톡. 그냥 얹어주시면 이 시럽과 시럽이 만나면서 약간 여기 보이세요? 여기.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시럽과 시럽이 만나면서 약간 왜 커피에다가 우유에다가 커피를 딱 떨어뜨려서 걔가 퍼지는 느낌? 근데 이 결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 결이 되게 살아있어요, 이렇게. 이러한 무늬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시럽과 시럽이 만나서 이 경계가 되게 불규칙적으로 이런 식으로 퍼질 수 있도록. 하지만 이게 오즈탑 위에다가 올렸을 때처럼 컬러가 퍼지는 게 아니라 이 시럽과 시럽을 만나게 하면서 브러쉬로 터치를 해주잖아요. 이 터치를 해줄 때 요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터치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허니 컬러를 사용을 했으면 이번에는 워터풀 오렌지 떠서 똑같이 경계 부분에 허니가 올라가지 않은 부분에다가 또이 경계를 토닥토닥 쳐주면서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주세요. 자, 이쪽도 이렇게 해서 시럽과 시럽이 만나면서 또 브러쉬로 톡톡톡. 해주면 됩니다. 자, 이 다음에 여기 안 올라가서 베이스 컬러가 보이는 공간, 그리고 여기에서 경계가 조금 보이잖아요. 이 부분은 브러쉬를 페이퍼 타월에 닦으신 다음에 아무것도 안 묻히신 상태에서 얘를 그냥 경계를 그냥 단차를 없애주는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원콧이에요.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빠질 수가 없어요. 호일. 호일 중에서 금색보다는 저는 로즈골드가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로즈골드를 사용을 할게요. 자, 이런 필름은 네일 재료상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원래 같으면 제가 이렇게 필름 붙일 때는 저희 베이스 젤을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좀 중간중간에 빠르게 시작을 할수 있도록 중간에 베이스 빼고 그냥 여기 미경화에다가 필름을 찍어줄게요. 이렇게 살짝만 묻어나올 수 있도록 살살살 찍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이 위에다가 2콧 진행할게요. 2콧 진행할 때는 처음에 올렸던 양보다 조금 적게 올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부위에다 올려주시고 브러쉬 닦고 이번에 허니로 경계 부분 다시 톡톡톡 톡톡톡 해주면서 지금 필름 위에 이 시럽 컬러가 올라가면서 되게 깊이감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필름은 무조건 마지막에 찍는 게 아니라 중간에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여기 끝부분에 좀 단차가 생길 것 같은 부분은 살짝 무너뜨려 주시면 됩니다. 뭐 확대를 해야 하나?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경화할게요. 자, 그러면 어디션 탑젤 발라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되게 두께감도 없어요. 지금 2콧에서 아트가 끝난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정말 아트 빨리 끝나지 않을까요? 번거롭게 뭐 여러 개 막 붙이고 하는 거 없이 그냥 필름 하나 찍었을 뿐인데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느낌으로 호박 마무리 완성이 됐습니다. 자, 경화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요것도 요즘 유리알 차트 많이 쓰시잖아요. 요것도 해봤어요. 이렇게.